이번에는 수업 시간에 했던 그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비추는 부분을 만들어 볼 텐데요. 그 부분의 원리는 이런 식입니다. 빛이 이렇게 처음에 있다가요, 가려지게 되면은 지금은 글자로 설정을 해서 글자에 가려진 상태에서는 빛이 안 보이게 되죠. 있다가 밖으로 나면 글자 밖으로 나면 빛이 보였다가 또 이렇게 어두워졌다 밝아졌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나뭇잎 이미지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수업 시간에 했던 그 나뭇잎이 가려진 부분에서는 빛이 안 보이고 하늘에선 보이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이 글자 부분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파일, 뉴에 뉴 프로젝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고요. 컴포지션 뭐 크긴 적당히 시간 한 3초로 하고 만들게요. 상태에서 뉴에 솔리드로 간 다음에 새로운 솔리드를 만들어 줍니다. 이 솔리드에 이제 논라이트 효과를 줄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이펙트에 논라이트 팩토리로 들어가시면요, 라이트 팩토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빛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빛에 가려질 글자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뉴에 텍스트로 가서요, 글자를 쓰게 되고요. 글자에 이제 이 빛이 가려지게 될 텐데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아까 솔리드를 누르시고요, 이펙트로 가셔서 이펙트에 오브스큐레이션 레이어.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FF 이 타임 레이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타임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이 부분에 가렸을 때는 빛이 안 보이고 밖으로 나왔을 땐 빛이 보이게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효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 쭉 움직여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효과를 이용해서 그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빛을 만들어 볼게요. 다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프로젝트로 가서요, 새로운 나뭇잎 그 선생님이 주셨던 그 이미지를 이제 불러 보겠습니다. 이런 이미지였죠.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뚫려 있는 부분에는 빛이 나오고 가려진 나뭇잎에서는 빛이 안 나오고 효과를 만들 텐데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먼저 이 나뭇잎이 트랙 매트화 돼가지고 이 허연 부분이랑 나뭇잎이 분리가 돼야 됩니다. 분리가 돼서 이 나뭇잎만 하나의 그 덩어리가 되고요, 이흰 부분은 완전히 빠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빠지게 된 부분은 알파로 처리가 되고 이 남아 있는 나뭇잎 영역만 레이어로 적용이 되게 되면은 그 빛이 인식을 할때 나뭇잎은 적용이 그 이미지로 적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리게 되고, 또 뒤에 부분은 알파로 빠지게 되니까 그땐 나와서는 그냥 평소처럼 빛을 빛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알파로 처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뭇잎 사이 이미지를 불러왔는데요. 이것을 알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이 나뭇잎을 꺼멓게 만들어서 로마 매트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요. 보시면은 RGB 이 색깔 부분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해당 색깔을 뺀 상태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 이건데요. 이제 그린으로 하면은 그린 채널로 됐을 때 그것만 보이고요.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봤을 때 가장 꺼매지는 거. 블루로 했을 땐 되게 많이 꺼매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꺼멓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미지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이펙트로 가셔서요. 이펙트에서 채널, 예, 채널로 가시면요. 이 시프트 채널이 있습니다. 이펙트의 채널에 시프트 채널스. 일로 가셔가지고요. 여기 컬러를 테이크 프롬, 레드 프롬이랑 테이크 그린 프롬을 전부 블루로 맞춰주게 되면 이게 올 컬러가 아니라 블루 단색으로 된 흑백 영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블루로 맞춰줄게요.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 또 블루로 맞춰주면은 또 색이 다 빠져서 이런 흑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이펙트에서 레벨 제너레이 아 컬러 코렉션의 레벨이었죠. 오래되니까 기억력이 떨어져서요. 이걸로 이제 빼주게 되면은 됩니다. 레벨이 적용된 부분은 포토샵이랑 마찬가지로 색깔을 빼줄 수가 있는데요. 인풋 블랙 부분을 조정을 해가지고 원본보다 더 어둡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저번에 배웠던 그런 트랙 매트 부분이 이렇게 하면은 만들어지겠죠. 흰색과 검은색으로 구성된. 그러면은 알파 값도 이제 뺄 수가 있게 되고요. 작업은 이제 해줄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원본 이미지를 불러다 놓고요. 원본 이미지는 트랙 매트 밑에 놓고요. 토글 스위치 모드를 눌러서요. 트랙 매트를 이제 위에 레이어로 적용을 합니다. 흑백으로 이제 적용된 부분이니까 루마 매트로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제대로 적용이 안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루마 인버트도 매트로 하니까 이렇게 효과가 적용이 됐죠. 이때 이 부분 트랜스페런시 부분을 한번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루마 인버트드로 했을 때 알파가 제대로 빠진 걸볼수 있습니다. 그냥 루마 매트로 했을 때는 흰 부분만 남게 되고 나뭇잎 부분은 다 빠졌죠, 색깔이. 이렇게 해서 이런 알파가 만들어지는데요. 요걸 이제 루마 인버티드 매트로 하게 되면 나뭇잎만 남고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원래 루마 매트를 적용할 때는 그러니까 흰 부분은 남게 되고 검은 부분은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검은 부분은 알파로 그냥 빠지게 되고 흰 부분은 이미지가 적용이 되는데 그걸 역으로 해서 검은 부분이 오히려 남게 하고 흰 부분이 빠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줘서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루마 인버티드로 이제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알파가 빠진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이 이미지 두 장을 이제 잡고서요. 레이어에서 프리컴프로 묶습니다. 그래서 그럼 프리컴프로 묶은 알파 이미지가 만들어졌고요. 다시 원본 이미지를 불러다 놓습니다. 원본 이미지 나뭇잎 JPG 이미지를 놓고요. 이렇게 JPG 이미지 원본 이미지에 그 논라이트 효과를 줍니다. 이펙트에 논라이트 팩토리에 라이트 팩토리 주고요. 여기 빛이 생성이 되게 되죠. 이렇게 빛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아직은 이제 적용이 안 됐으니까 나뭇잎에 가려지진 않지만 처음에 이제 했던 대로 옵솔레이션 레이어를 방금 만든 그 루마 매트가 빠져서 알파가 처리된 프리컴프로 놓게 되면요. 나뭇잎에 가렸을 때 빛이 이제 안 보이고요. 공터로 나왔을 땐 빛이 보이는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좀 연습을 더 해보고 그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게 많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이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